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과 디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디센터 NFT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틸리티 NFT에 대한 기업의 운영 전략과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 디센터 아나운서 서현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사가 유틸리티 NFT를 활용한 기업 운영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 행사를 주최한 디센터의 도예리 취재팀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디센터 취재팀장 도예리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한 번쯤은 디센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간략하게 디센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터는 서울경제 산하 블록체인 전문 매체로 지난 2018년도에 창간됐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NFT 그리고 요즘 아주 화두가 되고 있는 토큰 증권까지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전문 매체입니다. 자타공인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블록체인 매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너무 공부하기 어렵다, 단어도 생소하고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디센터 홈페이지에 오셔서 디센터 기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전문지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또 디센터 유튜브 채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목요일에 직접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 이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디센터 소개를 마치고요. NFT 세미나는 저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의 인사이트도 공유하고 또 저희 오늘 세션 끝나고 나서 네트워킹 시간도 짧게 마련이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이야기 나누시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의 첫 시작을 함께 해주신 도예리 취재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사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델리오에서 01ETC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속명은 델리오 01ETC 큐레이터님께서 공모전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FT 마켓플레이스 01ETC 큐레이터 송명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현재 저희가 있는 이 라운지는 디지털 자산 전문 기업 델리오 라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01ETC는 저희 델리오의 자회사로 공과 일로 탄생한 NFT의 무한한 가치를 잠재력과 가치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NFT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체인링크, 신한금융투자 그리고 K뱅크 등 여러 기업들과 MOU를 맺고 블록체인 업계에서 NFT를 통한 여러 시너지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01ET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스비가 사실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따로 타임드 옥션이라는 형태의 발행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발행을 통해서 초보자들도 수수료 없이 편하게 NFT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NFT 판매와 구매 시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NFT 렌탈 및 그리고 금융 서비스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델리오가 아무래도 가전자산 뱅크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더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NFT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트렌드에 민감한 NG세대를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01ETC는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MZ세대를 타깃으로 NFT 작품 공모전, NFT 프로젝트 협업, 그리고 신진 기성 작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재단인 서울시 디자인재단과의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디자인 문구 브랜드 빅펜시와 디자인 스크랩북을 매개로 NFT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모두들 입을 모아서 코인이나 뭐 NFT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었다, 크립토 윈터가 찾아왔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NFT를 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NFT를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 역시도 이 NFT가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언젠가는 저희가 스마트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처럼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NFT의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확대되는 변화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01ETC와의 콜라보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발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NFT 바람이 불고 있죠. 그 중에서도 TVN 프로그램 줄 서는 식당에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NFT를 출시해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엔터 기업과 NFT, TVN 줄 서는 식당의 도전입니다. CJNN 유미랑 프로젝트 매니저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ENM 성장 전략실에서 신사업 추진팀에서 일하고 있는 유미랑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엔터 사업의 NFT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이제 TVN 줄 서는 식당이라는 방송 IP를 활용해서 관심사 기반의 유틸리티형 PFP 프로젝트를 진행한 프로젝트 PM입니다. 네, 사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예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화려한 벨리곰 같이 뭐 그런 3D 이모션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런 IP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NFT 사업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레퍼런스 사례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줄 서는 식당 프로젝트의 결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000개의 수량을 판매를 하였고 총 이제 1차 판매에서 1분 만에 완판, 그리고 2차 판매에서 3분 만에 완판, 그리고 펀블릭 판매에서 24시간 만에 전량이 완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치급고 1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평가했을 때도 이제 CJ 계열사의 시너지를 도모하거나 외부에 있는 파트너사들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이러한 좋은 결과들을 만들었고 특히 이제 12월에 크립토 윈터 환경에서 이제 처음으로 좀 이제 좀 오랜만에 완판 사례를 냈던 케이스여서 저희가 이제 넥스트 프로젝트를 할 때 좀 좋은 사례로 이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내에서 이제 라인 넥스터에서 하고 있는 도시 마켓에서의 판매 성과를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4위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600달러에 판매됐던 기록이 있고, 그리고 NFT C2C 거래액을 봤을 때도 이제 최다 거래수를 기록하면서 이더리움과 네이버 페이 이제 골고루 좀 판매가 됐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엔터테인먼트 기업 CJENM에서 NFT 사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엔터 기업은 NFT 시장에 진출을 했을 때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드라마, 방송, 그리고 음악 같은 다양한 IP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IP들을 활용해서 NFT 시장에 진출을 하기가 쉽고 또 허들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히 IP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3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웹 1.0 시대에서는 이제 TVN이나 Mnet과 같은 이러한 채널 중심의 이런 NFT 채널 중심의 사업을 했다면 이제 웹2에서는 Mnet이나 Mnet 플러스 그리고 이제 TVN과 같이 이제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E&M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웹3의 경우에는 이제 읽기, 쓰기, 그리고 소유까지의 개념이 더해지면서 좀 더 뭔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러한 투명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웹3 시대가 도래가 되었고 이러한 부분에서 엔터 사업이 많은 기회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이제 NFT 상품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콜렉터블 유형에서는 이제 지금 하이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포토카드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는 유틸리티형 그리고 멤버십 형태로 이렇게 선미아 클럽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형으로는 이제 아티스트 스눕독이 이제 자기 NFT를 구매를 했을 때 이제 홀더들이 아바타를 이제 자신의 신곡에 이제 출연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던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콜렉터블에서 유틸리티 그리고 이제 홀더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터랙티브형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유틸리티형으로 제공을 해서 좀 더 뭔가 IP 세계관과 함께 IP 연계한 베네핏을 제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NFT 시장에서도 이제 콘텐츠 사업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BAYC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은 홀더 중심의 이제 커뮤니티 프라이빗 파티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BAYC를 탈리랩스라는 콘텐츠 제작사에서 구매를 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소설을 만들고 이 소설을 다시 판매를 하는 이런 2차 창작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NFT로 이제 아티스트를 제작한 사례도 있는데요. 그래서 BAYC의 4개의 NFT를 구매를 해서 4인조 가상 밴드인 킹십을 결성을 하고 이들의 음원을 출시를 해서 그들의 뭐 메타버스 세계관으로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콘텐츠화해서 NFT 시장이 오히려 콘텐츠 시장까지 넘어오는 이런 이제 트랜스미디어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사업과 NFT 사업은 이런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상호적인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E&M에서 방송 IP나 이런 기존 IP로 커머스 사업을 한다든지 라이선스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게임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부가 사업을 하면서 IP 360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NFT도 하나의 부가 사업이 될 수 있지만 그 NFT 프로젝트 자체가 원천 IP가 돼서 커머스, 메타버스, 그리고 라이선스 방송 콘텐츠와 같이 이게 하나의 또 다른 뭔가 IP가 되어서 좀 LTV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 IP와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방송 IP의 팬덤들이 우리 NFT의 이제 팬덤으로 모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NFT 프로젝트의 뭐 인지도나 이런 스토리가 기존 IP나 방송의 스토리가 되어서 또 이렇게 상호 이제 홍보 효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주차의 미션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방송 IP를 연계하고 이것들을 인증하는 것들을 올리면서 좀 더 이제 이 NFT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줄 서는 식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호적인 효과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레거시 미디어를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스사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크라폴리스라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면서 NFT도 같이 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NFT를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고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또 이 홀더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이걸 TV에서 방영하는 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IP 크리에이터가 NFT 홀더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그 스토리를 기획에 참고하면서 오히려 부가 수익도 창출할 수 있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터사는 지금 세 가지 방향성으로 NFT 사업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디즈니와 같이 IP 라이선싱 구조로 디즈니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IP들을 좀 기술이나 NFT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이런 곳에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JV 스튜디오와 같이 이제 폭스사에서는 이런 블록체인 크리에이티브 랩스를 설립해서 오히려 이제 그 NFT 프로젝트를 아예 내재화하고 이것들을 직접 이제 제작을 하는 방법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ENM에서는 좀 단순한 라이선싱 구조를 넘어서 JV 스튜디오까지 설립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일단 기술사인 라인 넥스트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어떤 유틸리티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유틸리티 설계 원리에 대해서는 왼쪽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원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엔터사는 이제 서프라이즈한 이런 리워드들을 지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홀더들이 좀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간헐적으로 이런 리워드들을 계속적으로 지급을 해주면서 좀 더 재미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금전적인 재화 이외에도 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리워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이제 소셜 리워드라고 사회적인 인정 욕구나 아니면 성취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리워드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ENM에서는 이제 K-콘 뭐 응모권 그리고 뭐 방청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콘텐츠를 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경험할 수 있는 이러한 밸류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콘텐츠적인 가치로는 이런 사피엔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식 배경에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 교수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퀴즈를 맞추면서 뭔가 내가 사회적으로 아 이렇게 지식이 많아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리워드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방송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프로젝트의 뭐 PFP를 이런 방송에 노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홀더들이 뭔가 내가 가진 이런 NFT 프로젝트에 좀 더 뭔가 그 소속감을 느끼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밸류들을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엔터 사업에서 커뮤니티가 가지는 이제 기능적인 가치는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콘텐츠 브랜딩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모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마케팅하고 홍보를 하면서 점점 팬덤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이제 IP 팬덤의 결성으로 인해서 또 콘텐츠 LTV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라는 게 사실 한번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건데, 좀 뭔가 그 콘텐츠에 사람들을 모으고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NFT가 좀 그 하나의 뭔가 인프라나 그런 기능적인 가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현재는 좀 CJ 계열사나 라인 도시 등에서 이제 내부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끌어서 하고 있다면, 이제 신규 파트너사랑 계속 제휴를 맺으면서 이 유틸리티를 조금 더 강화하면서 커뮤니티를 같이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에 이렇게 커뮤니티를 확장을 해서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광고 상품화나 마케팅 재원화를 통해서 또 다른 광고 모델로 해서 수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홀더들과 함께 뭐 굿즈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헤어질 결심이라는 IP를 활용해서 뭔가 그런 언더에서 활용되던 그런 굿즈 시장을 좀 더 표면화해서 뭔가 이 커머스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관여 홀더들을 대상으로 커머스 상품화나 광고 상품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줄 서는 식당이라는 NFT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CJENM에서도 NFT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좀 의견들을 도출을 하고 있어서 변경이 되고 있는데, 이 NFT를 출시하던 이제 그 당시에는 관심사 기반의 커뮤니티성 NFT를 만들자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카테고리로 이제 푸드, 스포츠, 여행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푸드에 관련된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CJEN은 IP인 줄서는 식당, 그리고 술꾼 도시 여자들, 센트버큰 유럽 이런 식으로 해서 F&B와 관련된 이런 커뮤니티들을 좀 더 모으고 확장하는 형태로 해서 하나의 버티컬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홀더들을 이제 다 이제 좀 더 강하게 결성을 하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같이 이제 F&B 관련한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해 볼 수 있게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줄 서는 왜 하필이면 많은 IP 중에 줄 서는 식당으로 먼저 시작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줄 서는 식당은 이제 소문난 웨이팅 맛집들의 박나래나 햇님 등이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직접 이 맛집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줄 서는 식당을 보다 보니까 이걸 뭔가 그냥 무료로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에 대한 NFT를 기획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좀 방송의 공정성상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PD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럼 식당 사장님과 함께 미더 파티를 하고 특정 시간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이제 그런 F&B나 미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줄 서는 식당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변경을 하였고 또 단계별로 미션을 수행하면 이에 대한 이제 미식에 대한 유틸리티 보상을 제공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씩 수행을 하면서 점점 이제 커뮤니티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콜라보한 기업 중에 이제 뒤에 발표를 해주실 에이지 꿈의 클럽이 있는데요. F&B 기업인 파머스 포터 내에서 산업벤처 형태로 팀 형태로 진행이 된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미식과 NFT를 기존에 하고 있었었는데 에이지 피플들이 모여서 이런 비밀스러운 맛집들을 공유한다 이런 취지들이 저희랑 잘 맞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콜라보 컨셉으로 요즘 핫한 맛집들은 모두 줄을 서는데 이런 게으른 미식가들을 위한 F&B 커뮤니티성 NFT를 만들겠다 이런 컨셉으로 라인드업 곰의 줄 서는 미식가라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안점으로는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두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 IP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IP인 줄 서는 식당에 나왔던 IP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방송에 나왔던 음식들을 촬영해서 그리고 올려주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계속 줄 서는 식당에 대한 브랜딩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또 줄 서는 식당 IP를 활용해서 그 줄 서는 식당에 나왔던 그런 노티드 그리고 육개옥과 같은 식당에서 미더 파티를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틸리티 강화 부분을 신경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홀더분들은 유틸리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떤 혜택을 주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논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는 데 힘을 썼고 그래서 10주간의 미션을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넣었고 또 럭키드로우에는 아이패드나 좀 루멘 TV와 같은 이런 좋은 상품들을 넣어서 럭키드로우 경품 보상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재미 요소가 담긴 콘텐츠형 보상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노티드, CGV, 온스타일과 같이 이제 마케팅도 진행을 하면서 좀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노티드와는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 사례가 있고, CGV와는 이제 영화 추천관 사례가 있고, 또 온스타일과는 이제 홀더 전용으로 이런 기획전을 오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좀 더 세 가지의 조안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협업 기업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라인넥스트가 있는데 라인넥스트 같은 경우 CJENM이 기존에 투자를 많이 해뒀던 회사고 그래서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하면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플랫폼으로서 네이버 페이나 뭐 이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서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브랜드 스토어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걸 클릭했을 때 좀 더 이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UX, UI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와 함께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이 약간 미식에 관한 실제적인 혜택이라면 이제 투자자들도 홀더분들이 많이 들어오곤 하시는데 그 홀더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 이제 돈이나 랜드 그리고 이런 시티즌 아바타 같은 것들을 이제 밸류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투자성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번 프로젝트에 많이 구매를 하고 들어오신 케이스가 많아서 좀 이러한 부분에서 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이즈 구매 클럽인데요. 레이즈 구매 클럽은 기존의 PFP를 기획하고 디자인했던 제작 역량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커뮤니티를 잘 운영을 해서 지금 1000명 정도의 액티브 유저가 카톡에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저희와 이제 같이 좀 콜라보를 하자고 먼저 저희가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별장이나 샤오짱과 같은 이런 유명한 오프라인 매장들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래서 이러한 오프라인 기반의 밸류도 함께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자 콜라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 레이즈코메 클럽에서는 오프라인 혜택을 제공해 주시거나 PFP 디자인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운영 위주로 진행을 해주셨고, CJENM은 이런 전반적인 프로젝트의 상품의 기획이나 총괄 역할을 하였으며, 또 라인에서는 이제 브랜드 페이지를 제작하고 이런 도시 내에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제휴사로는 FSN이 있는데, FSN 산하에 이제 핑거랩스, 핑거버스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선미어클럽, 벨리곰과 같이 이제 굵직굵직한 굉장히 큰 NFT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던 파트너사여서 이제 같이 이제 미디어 바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탄탄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서는 식당을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희가 이벤트를 하게 될 때 좀 더 같이 이제 콜라보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그 프로젝트 진행 구조를 살펴보면은, 저희도 이제 ENM 내부에서 상표권 법무팀 그리고 이러한 뭐 재무나 정산, 이더리움 정산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 또 이제 외부 파트너사로는 이제 라인넥스트, 레이즈 구매 클럽, FSN과 진행을 하였으며, 또 이제 홀더 대상의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같이 브랜딩을 지원해주고, 또 이러한 브랜드들은 같이 이제 홀더들한테 리워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좀 더 제휴사들을 넓혀 나갔고, CJ 계열사 중에 이제 CGV, 온스타일, 올리고영, 제일제당 푸드빌딩과 같은 곳에서 참여를 해주셨고, 또 육개국과 같은 줄 서는 식당에 나왔던 이런 노포 식당들과도 제휴를 맺었고, 또 GFFG라고 노티드, 그리고 미니트 빠삐용이나 뭐 다운타운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좀 큰 규모의 F&B 기업과 제휴를 맺었고, 또 데일리샷은 저희 지주에서 투자한 곳인데, 이제 주류를 쉽게 이제 픽업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어서 같이 제휴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 페이지는 이제 레이즈 구매 클럽 쪽에서 이제 개발자분이 개발을 같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게 좀 더 모바일 페이지에서 이제 자기 PFP를 연동을 해서 미션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웹3에서 굉장히 바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쿠폰이나 할인권을 받았을 때 바로 보상받기 버튼을 누르면은 난수번호를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미션 페이지를 따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PFP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레이지 구매 클럽에서 가지고 있는 PFP에서 좀 더 뭐 뒷면에 이제 리빌전 이미지에 TBN 등의 요소를 더했고, 또 이제 들고 있는 음식은 다 줄 서는 식당에 방영이 되었던 그런 음식들이어서, 이런 프로퍼티들을 잘 활용을 해서 좀 더 뭔가 사람들이 나는 이 음식을 들고 있는 애를 가지고 싶어 해서 C2C 거래도 오히려 좀 그 과정에서 재밌게 많이 일어났던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브랜드 스토어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었고, 이렇게 C2C 판매가 이제 지금은 닫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잘된 유틸리티를 활용한 사례를 세 가지 보여드리자면은, 먼저 온스타일과 같이 이제 홀더 전용 기획전을 오픈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온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CJN의 커머스 부분에서 굉장히 뭐 이런 NFT 프로젝트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맛있는가라는 이제 F&B 브랜드와 함께 이런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하게 됐고, 또 이제 LGM 홀더만을 위한 만원의 행복을 해서 뭐 헤지스나 다른 이제 의류 브랜드들도 많이 이제 앤디 분들이 영업을 해주셔가지고, 만원 쿠폰으로 좀 더 온스타일에 있는 이런 혜택들을 누릴 수 있게 제공을 해서 홀더들이 오히려 이렇게 LGM 이렇게 딱 특가전 이런 식으로 홍보가 많이 나가서 이거에 대한 소속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브랜딩이 되면서 또 NFT의 가치를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CGV 사례가 있는데요.
CGV 그 5주차 미션으로 이제 CGV 콤보 쿠폰이 이제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뭐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좀 이런 신제품들이 나온 케이스가 있어서 디카페인 1+1 쿠폰이나 CGV어 쿠폰 등을 좀 더 이제 신 메뉴가 출시돼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이런 용도로 좀 CGV 측과 이제 협업을 해서 특별 보상으로 나갔고 네, 또 CGV 영화 추천판 이벤트 이렇게 해서 좀 어떤 영화를 보면 재밌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CGV 관람권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더 뭔가 CGV라는 이런 그 공간에서 콘텐츠도 즐기면서 같이 F&B를 오프라인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한 주차에 이렇게 CGV 관련한 경험들을 넣어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이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GFFG와 같이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전 케이스인데요. GFFG가 사실 이제 좀 노티드를 포함해서 굉장히 브랜드들이 다 줄 서는 식당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협업을 하면 좋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좀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 또 노잼도시인 이제 대전에 이제 신규 매장을 오픈하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셔서 그럼 저희 홀더분들이 미식에 관한 아이디어들이 많으시니까 같이 좀 활용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또 노티드에서 제공하는 이런 특별한 에디션들을 같이 뭐 경품으로 걸어서 홀더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재밌게 그림까지 그리면서 참여를 해주셔서 오히려 홀더분들이 그냥 오디슈머로서 참여를 하고 또 이런 미식 브랜드에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성의 이런 가치를 좀 높일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이제 CJ 계열사, 뭐 CJ 제일제당, 티빙 그리고 CGV 등이 이제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 협업을 그냥 마케팅적으로 이제 이벤트를 연계하기도 하였고 또 티빙이나 CGV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할인된 금액에 이제 내부 계열사 이제 할인이 좀 들어가서 홀더들한테 오히려 좀 가격 대비 높은 밸류를 제공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엔터 사업이 왜 NFT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프라인에서 IP를 뭔가 방에서만 볼 수 있고 OTT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다면은 이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뭔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고 또 이제 IP의 LTV를 확장하고 신규 원천 IP로서 다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웹3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콘텐츠 IP 중심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NFT를 할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유틸리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NFT 사업을 그러면 실행을 할 예정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엔터 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향의 유틸리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발을 하고 실질적인 유틸리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저희에게 맞는 그런 콘텐츠의 재미를 줄 수 있는 유틸리티를 강화할 예정이고 그리고 또 IP와 이런 카테고리 중심으로 모여있는 팬덤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홀더들을 중심으로 방금과 말씀드린 이런 유틸리티의 다양한 콘텐츠나 재미 요소들을 강화를 해서 이 NFT 자체가 그냥 엔터 산업에서 해서 이렇게 재밌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고 또 그 엔터사에서 하는 이런 NFT들이 좀 더 홀더들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줄 서는 식당 NFT 프로젝트가 뜨거운 관심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요. CJENM 유미랑 프로젝트 매니저님의 귀한 경험과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NFT 시장이 성장하면서 NFT 커뮤니티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의 주제는 NFT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입니다. 발표에 이도형 레이지 구매 클럽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실물 연계 NFT 프로젝트 레이지 구매 클럽의 이도영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NFT 커뮤니티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 회사 설명이나 이제 어떻게 레이지 구매 클럽이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이제 CJ 유미랑님께서 너무 좀 잘해주셔가지고 네, 조금만 더 해보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파머스 포터라고 해서 원래 식자재 유통 플랫폼을 시작으로 했던 업체고요. 현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뭐 주유별장이나 이제 샤오짱 같은 F&B 브랜드를 지금 현재 다섯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한 지는 한 4년이 좀 넘어가지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해가지고, 모든 업종에 힘들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F&B 업종에 너무너무 힘든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좀 오프라인의 확장보다는 좀 온라인으로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NFT라는 굉장히 핫한 아이템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희가 같은 자산들하고 좀 연관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F&B 업체다 보니 좀 이제 광고 없이 좀 찐맛집으로 이제 비밀스럽게 한번 그런 모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진 이제 매장들을 이제 홀더 혜택을 주면서 이제 저희 마케팅 채널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한번 사용해보자 해서 이제 게으른 미식가들의 모임, 게으른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여유롭다는 의미를 좀 가깝게 쓰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레이즈 고메 클럽이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손에 이제 음식을 든 캐릭터들, 이 6,000개가 발행이 됐었고요. 2022년 1월에 이제 퍼블릭으로 나온 5,000개가 이제 5초 만에 완판이 되는 좋은 성과를 받았습니다. 뭐, 당시에는 워낙 이제 장이 좋았다 보니까 이제 좀 운이 좋게 저희도 이제 또 완판이 되는 기록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NFT를 갖고 계시면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매장들에게 이제 매장들에서 이제 홀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타 F&B 브랜드와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도 이제 같이 네트워크 모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단 이런 이제 NFT 홀더 모임, 이제 오프라인 홀더 모임 외에도 저희가 현재 개발 중인 트러플 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앱 안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제 맛집들을 이제 공유를 한다거나 이제 뭐 미션을 달성한다는 등 다양한 미식 활동을 이제 즐기실 수 있는 앱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온오프라인 통합 이제 미식 관련 플랫폼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저희 회사 잠시 간략하게 이제 소개드리는 거 마치고요. 예,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좀 이제 저희가 했던 이제 커뮤니티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하면서 한번 1년을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1년을 좀 저희가 되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총 이렇게 세 개의 제가 키워드를 좀 뽑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세 가지 키워드는 보시는 것 같이 소통, 그 다음에 컨텐츠, 커뮤니티 매니저의 약자인 CM입니다. 굉장히 진부하죠. 예, 네, 단어들이. 이제 많은 컨퍼런스나 발표 같은 데 가시면은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았던 거는 이 세 가지가 있었기에 지금의 레이즈 고메 클럽 커뮤니티가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저희의 사례와 함께 한번 풀어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NFT 여기서 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혹시 이 NFT 보신 분 이 프로젝트 이름 아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레이즈 피플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신 거죠? 괜히 가렸네요 이거. 네, 이거는 이제 NFT 이제 저희가 아까 보셨던 이제 그 캐릭터형 이제 레이즈 피플 전에 만들었던 소울푸드라는 이제 NFT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21년 10월쯤에 저희가 만들었었는데요. 총 한 만 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F&B를 어떻게 하면 엮어볼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밀키트랑도 좀 엮어볼까 어떻게 해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시장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으니까 그냥 어떻게라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여러 프로젝트를 좀 조사를 해보니 이제 뭐 크립토펑크나 너무 잘 아시는 뭐 한국의 도지 사운드 클럽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픽셀 아트로 이렇게 PFP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제 F&B 회사니까 자 소울푸드를 한 다섯 가지 정해보고 열심히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만 개를. 그러니까 좀 기대가 굉장히 부풀었죠. 이제 잘 팔리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우리 투자도 안 받아도 되나 보다 이러고 이제 기대를 안고 이제 저희가 민팅을 했습니다. 근데 뭐 얘기를 하는 이유로 하니까 뭐 잘 뭐 상상이 가시겠지만. 민팅 날 저희가 만 개 중에 무려 60개를 팔았습니다. 네. 천차만 숫자죠, 60개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때는. 60개를 했을 때 잠이 안 왔고요. 네.
그래서 참 낙담하면서 이제 한 며칠을 보냈는데, 그래서 되게 궁금한 거였습니다.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안 팔렸을까? 근데 더 궁금했던 거는 왜 샀을까, 이거를. 왜 샀을까? 라는 궁금증에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매장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테이블을 하나 빌려서 이 60개를 산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레이즈 구매 클럽의 첫 번째 오프라인 홀더 모임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랑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많은 얘기들도 했었고, 어떤 게 문제점이었고, 지금 시장 현황은 어땠고, 이런 것들을 홀더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반영을 해서 나타난 게 저희의 아까 보셨던 레이즈 피플이었던 겁니다. 아마 조금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이제 이 소울푸드라는 거는 이제 보통 웹2 이제 기업들에서는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다 완성이 되고 나와가지고 소비자와 만났더라면은, 그 아까 보셨던 레이즈 피플 같은 경우는 NFT를 이제 기획하고 로드맵이 나올 당시부터 홀더들이 의견을 주고 거기에 또 의견들을 저희가 잘 반영을 해서 이제 만들었던 약간 더 웹3 같은 이제 그런 프로덕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저희가 이제 가진 오프라인 매장을 이제 풀리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이제 비단 그런 게 이제 NFT 홀더들만의 뭐 네트워크 장이 되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현황을 공유하고 이제 저희 이제 그들의 아이디어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홀더들도 굉장히 또 이제 뭐 진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한 그런 반향들을 좀 많이 해줬고 저희가 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또 더 많은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이제 홀더분들께서 이제 좋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이제 저희 컨텐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많은 참여자들이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많이 단순히 또 많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뭐 진짜 컨텐츠가 좋아서 이제 뭐 또 컨텐츠도 계속 생산이 돼야 되고 또 그 컨텐츠에 반응을 해야 또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제 참여자들이 어떻게 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이제 컨텐츠의 주제를 좀 끌어오는 것도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뭐 디스코드나 이제 트위터나 이제 카카오 막 이런 게 많이 여는데 가만히 놔둔다고 또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저희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한 200명에서 한 400명 될 때였나? 방이 조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그냥 막 얘기하고 합니다. 뭐 대답 안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막 그러고 있다가.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방들을 한번 찾아봤죠. 야, 다른 방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이제 많은 이제 프로젝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곳에서 추파춥스를 무료로 한 100개를 뿌리는 겁니다. 뭐 순식간에 나가요. 막 순식간에 나가고, 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도 저렇게라도 한번 해봐서 좀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이랬더니, 그래서 제가 50개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아, 웬걸. 이것도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진짜. 무료로 줬는데, 10개만 나가고 40개가 시간이 초과된 겁니다. 저희들끼리 또 얘기했어요. 야, 이거 공짜를 안 가져가는 게 더 신기하다. 그만큼 저희는 죽은 방이었습니다. 죽은 방이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고민이 또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억지로 좀 대화를 끌어내기보다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와서 좀 놀다 갈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메뉴 추천의 기능이었습니다. 매추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에요. 매추라는 이제 키워드, 명령어를 넣게 되면은 끼니 때마다 이제 그 챗봇, 저희는 이제 집사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집사봇이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뭐 점심에는 뭐 이도 형님한테 뭐 라면을 추천드립니다. 저녁에는 뭐 김밥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의 되게 간단한 이제 챗봇이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치게 된 겁니다. 아,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케이스가 있자면은 매출을 치는 순간 어떤 사람은 아, 나 오늘 뭐 먹을지 되게 고민했는데 나는 라면 먹어야겠다. 이제 집사봇이 추천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시는 분. 또 어떤 사람은 또 치니까 김밥이 나온 거예요. 김밥이 나오니까 나 이거 먹었는데 엄청 신기하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채팅방에서 활성화가 되고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이제 보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저기 뭐야, 사진, 자기네들이 먹고 난 인증 사진이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화이트 리스트, 이제 민팅 전에 화이트 리스트 이제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뭐 많은 이제 프로젝트들이 채팅을 많이 하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화이트리스트를 주거나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메뉴 추천, 매출 후에 나오는 음식을 이제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먹은 음식 인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화이트리스트를 주는 이벤트였습니다. 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고요. 이 이미지를 보신 것만 해도.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마감을 한 새벽에 했었는데 새벽에 이제 막 편의점에 뛰어나와가지고 이 화이트리스트 받겠다고 막 음식을 해먹고 막 그 카톡방에 올렸던 그런 재미있는 진짜 추억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컨텐츠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미식 관련된 컨텐츠가 잡아가면서 저희가 이게 조금 더 디벨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메뉴 추천, 이제 음식을 주는 거를 떠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명절 때 같이 이제 이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설날에 이제 떡국 라이 먹기 이벤트입니다. 이제 매출은 아까 음식을 추천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나이를 추천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아침에 그냥 매출 누르면은 9살, 뭐 점심에 7살, 뭐 저녁에는 뭐 -5살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가장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 네, 좀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품을 주는 이제 설날 나이 떡국 나이 먹기 이벤트였습니다. 이렇게 또 해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이게 워낙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한번 다시 해봤어요, 저희가. 다시 해봤더니 이제 1000명 중에 누적 참여자가 329명, 네, 거의 30% 이상이 이제 요즘같이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하는, 이제 보시는 매출하는 이런 키워드를 제외하고 이벤트 채팅량이 총 4일 동안 거의 3천여 건에 이르는 굉장히 활발한 이제 컨텐츠가 됐었습니다. 아, 이제 컨텐츠로 인해서 이제 커뮤니티 방이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의 이제 컨텐츠가 이제 굉장히 이제 커뮤니티 활성화하는데 좀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요소로 저렇게 저는 CM을 뽑았는데요. 이제 소통을 얘기했고 제가 컨텐츠를 얘기했는데 이제 커뮤니티에 저희는 생각하기에 마지막 퍼즐은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NFT팀이 원래는 3명이었어요. 이제 근데 3명이 원래 각자의 업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네, 각자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를 또 운영하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계속적으로 또 업무가 많이 늘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불장이었을 때는 막 24시간 물어봅니다. 막 시도 때도 없이. 예,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같이 있는 팀원분이 한 분 계신데, 1대1 오픈 채팅방이 엄청나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응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모더레이터가 있었습니다. 모더레이터가 있었는데 모더레이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레이터는 저희 회사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었고 또 이제 모더레이터 자체도 이제 그 받아들이는 게 양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홀더들이 이제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도 늦어지고 그 다음에 당시에 불만이 생기면은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를 그냥 아예 회사 직원으로 좀 뽑아보자 라고 그때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이 커뮤니티 매니저가 생각보다 저한테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생소한 포지션이었고 또 커뮤니티 매니저라는 그 포지션이 솔직히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좋다고 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외에 뭐 이제 디자인 능력, 그다음 어느 정도의 기획력이 갖춰진 사람을 좀 뽑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외부에서 또 이런 포지션을 가진 사람이 이제 거의 찾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저희 홀더 안에서 이제 좀 파워 유저 중에 NFT를 잘 이해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 좋은 한 분을 이제 제안을 드려서 지금까지 저희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같이 회의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홀더들한테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원활하게 이제 소통이 되는 이런 이제 뭐 소통이 되는 이제 좀 커뮤니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좀 아까 CJ에 비해서 좀 짧은데요. 준비한 세 가지 요소. 이제 커뮤니티 이제 홀더들과의 소통, 그 다음에 이거를 활성화하는 컨텐츠,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잘 운영해주는 이제 커뮤니티 매니저가 있었기에 저희 레이지 고민 클럽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저희도 많은 실수도 했었고 앞으로 진짜 나아갈 길도 너무 이제 많은 이제 팀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비단 저희뿐만 저희가 생산하는 이제 컨텐츠 외에도 이제 홀더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이제 만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많은 고민도 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또 국내에서 이런 미식 활동, 미식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좀 저희도 글로벌 이제 가려고 이제 계속 준비를 하는 중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많은 좀 이제 저희 레즈메 클럽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나 여기에서 NFT 나중에 커뮤니티 운영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오늘 저 발표가 조금이라도 커뮤니티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 여기까지 마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NFT 커뮤니티 운영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활용되는 NFT의 미래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들려주신 레이지고메클럽 이도형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행사는 편하게 소통하는 자리니까요. 샌드위치도 드시면서 네, 자유롭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NFT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멀티체인 서비스로의 NFT 생태계 확장에 대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NFT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하바의 이창주 최고전략 책임자님이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하바에서 CSO를 맡고 있는 이창주라고 합니다. 뭐 요즘 뭐 저희 바이빗도 상장을 하고 요즘 뭐 나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팀이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이제 뭐 NFT 프로젝트를 하든 디앱을 하든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뭘 고민을 했나 하면 어떤 체인에서 시작을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루나를 체인에 갔는데 루나 갑자기 망해버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뭐 지금은 BNB가 엄청 잘 나가지만 BNB도 잘 하다가 갑자기 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이 체인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진짜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진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신들이 서비스를 잘 만들 수 있으면 이제는 메인넷을 만드는 것이 너무 쉬워졌기 때문에 그 서비스 유저들을 데리고 메인넷을 만들고 그 메인넷을 런칭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세상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런 소형 뭐 게임사들도 자신만의 메인넷을 만들고 있고 뭐 엑스펠라도 자신만의 메인넷을 만들고 있고 그런 체인 디펜던시를 없애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이 체인들을 넘나다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요즘 앱토스가 굉장히 잘 나가는데 앱토스가 아직도 오픈시에서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아 이제 앱토스가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아서 난 NFT 프로젝트를 앱토스에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죠. 아 내가 오픈시에서 안 파는데 과연 내게 잘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뭐 오픈시 입장에서는 앱토스 하나 그냥 인테그레이션 해주면 되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오픈시 입장에서는 또 아 그럼 앱토스가 잘 돼서 앱토스 인테그레이션 해줬는데 뭐 수위가 나온다고 또 해줘야 되고 엑스플라 잘 되면 또 해줘야 돼 이게 이제 엄청난 부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최대한 저희가 좀 잘 해결하고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이더리움, 클레이튼, 폴리곤, 솔라나 바이낸스 체인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조금 더 그런 프라이빗 체인스러운 칼라, 오아시스, 에토스, 위믹스, 수위 같은 데를 이제 연결을 해서 수위에 있는 NFT들도 클레이튼에 있는 팔라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 위믹스에서 발행한 것도 이더리움에 있는 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어서 자신의 그런 서비스나 NFT가 어디서 발행됐는지 상관없이 하바를 통하면 어느 마켓에서나 멀티체인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도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뭐 BSC 올라가서 할까, 이더리움 올라가서 할까, 뭐 아이콘 올라가서 할까, 클레이튼 올라가서 할까, 뭐 그랜트도 많이 준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메인넷을 만들었어요. 왜 메인넷을 만들었냐면 이게 맨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애들한테 정확한 보상이 가는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걸 이제 플래닛이라고 부르는데 한 체인하고 다른 체인을 연결할 때
이제 그런 뭐 노드나 이런 거를 구동을 해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시스템이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제일 잘 설계할 수 있게끔 메인넷을 만들어서 지금 플래닛을 판매를 했고 이걸 지금 테스트넷에서 지금 사용자들에게 사용을 해보게 했는데 테스트넷에 저희가 한 30만 명 정도 지금 글로벌 유저들이 실제 참여를 했고 저희 디스코드에도 지금 한 16만 명 정도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그런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큰 커뮤니티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다른 메인넷들이랑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메인넷들을 다 도와주고 다른 디앱들도 다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메인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힙이라는 그런 밸리데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에서 발표해 주신 FSN도 지금 뭐 핑거랩스도 들어와 있고 뭐 그라운드엑스, 엑셀런트 등등 국내의 거의 유명한 블록체인 회사들은 다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주 기술이 이제 하바미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NFT나 FT를 한 체인에서 다른 체인으로 가장 쉽게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현재에도 지금 구동을 하고 있고 테스트넷에서 했을 때 한 30만 명 정도가 이제 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는 지금 이더리움, 클레이튼, 폴리곤을 지원을 하고 있고 쉽게 자신의 NFT나 FT를 옮길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주 하바 미터의 특징은 이제 트러스트레스와 헤테로지니어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트러스트레스는 이제 가운데 중간자를 믿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비싸요. 비싸. 왜냐하면 양쪽의 노드를 실시간으로 둘 다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데 훨씬 안전한 방법이어가지고 저희는 이 방법을 택하게 됐고 이제 보통 요 트러스트레스 방식을 하게 되면 이게 비싸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개발 스펙이 똑같은 체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끼리만, 솔라나는 솔라나끼리만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걸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헤테로지니어스한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에 있는 거를 클레이튼으로 옮기고 클레이튼에 있는 거를 솔라나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DApp 유즈케이스들을 이제 보면 지금 클레이튼에서 잘 나가고 있는 5스타 스토리지를 폴리곤으로 지금 이제 뭐 이민 대신 여행을 가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클레이튼이랑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클레이튼에 있는 디앱들이 잘 되길 바래요. 저희는 그래서 클레이튼을 떠나지 말고 클레이튼에서도 서비스하고 폴리곤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벨리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클레이튼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번에 벨리곤 파티에서 이제 폴리곤 그 사업 그 분이 이제 하바를 통해서 우리는 폴리곤을 간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지금 폴리곤으로 여행 가는 멀티체인 서비스를 하는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타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서 지금 요 알타바에 있는 요 BAGC를 사용해서 보라체인을 사용해서 그 카카오 골프 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지금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클레이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에서 지금 BSC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다 전문가셔서 알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냥 이더리움에서 하면 되는데 왜 BSC에 가야 되지? 왜 클레이튼 가야 돼? 플리오 가야 돼?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이더리움 지갑을 깔게 하는 것보다 BSC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BSC로 제공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남아에선 BSC를 진짜 많이 사용하니까 클레이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아 내가 클레이튼도 좋지만 동남아 유저들을 잡으려면 BSC에서 내가 서비스를 해야겠구나 라는 게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확보한 고객으로는 뭐 이제 테크 파트너들은 이렇게 있고 뭐 마켓플레이스는 셔플3는 이제 수이랑 지금 앱토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켓플레이스고요. 지금 그 원플래닛이라는 그 폴리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켓플레이스 그리고 클레이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팔라가 지금 저희 마켓플레이스 파트너로 있어서 이러면 이제 NFT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이제 NFT를 팔 때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뭐 그 전에는 내가 클레이튼이어가지고 팔라에서만 팔 수 있었다면 지금은 뭐 팔라에서 200개 팔고 원플래닛에서 500개 팔고 셔플에서 500개 팔고 이런 식으로 다 체인에 여러 가지 똑같은 NFT를 팔아서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합치면 또 뭐 새로운 이벤트를 해주고 뭐 이런 여러 체인의 고객을 한 번에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원래 파트너로는 지금 클립이랑 카이카스랑 옥텟이 지금 저희 원래 파트너로 돼서 이 안에서 자신의 NFT를 클릭 한 번만으로도 다른 체인으로 옮겨주고 옮겨가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런 챔피언 케이스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멀티체인 NFT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직접 만들자.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만든 게 이제 P2C라고 여러 PFP NFT를 여러 체인에서 하바로 가지고 오면 자동으로 카드 대기 완성이 되고 그 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카드 게임을 직접 만들고 있고요. 크립토 기어스라고 지금 스타크래프트 비슷한 게임을 지금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외부에 있는 또 NFT를 가지고 오면 약간 부관처럼 그런 기능이 향상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SPQ 프로젝트나 하바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저번 주에 민팅을 했는데 한 2초 만에 다 완판이 됐어요. 2초 만에 다 완판이 돼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FT 옵티마이저라고 자신의 체인에 상관없이 자신의 NFT를 빌려주고 다른 NFT를 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샌드박스에 있는 랜드를 내가 빌려주고 클레이 다이스에 있는 다이스를 가지고 오고 예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체인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넣을 수 있는 디앱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임영광 대표, 저 그리고 이제 김규경님이 리딩을 하고 있고 지금 파라메타 아이콘 루프를 만들었었던 김종일 대표님이랑 그 펄어비스 출신이신 함영철 대표님이 지금 블록체인 게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지금 이제 목표는 여러 이런 디앱들이나 이런 NFT 프로젝트들이 멀티체인을 할 수 있게끔 쉽게 해주는 기술들을 먼저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제공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언젠가는 아 그냥 하바에서 만들면 한 번에 멀티체인이 되는데 하바에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추후에는 자신의 NFT나 뭐 그런 게임 서비스들이 어느 체인에서 발행됐는지 상관없게끔 사람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존 체인의 단점을 보완하여 디지털 자산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한 하바. 하바의 미래가 저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NFT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하바의 이창주 최고 전략 책임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디센터 NFT 세미나의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NFT 산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향후 NFT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주신 발표자 및 참가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디센터 역시 탈중앙화 시대를 선도하는 블록체인 미디어로서 NFT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블록체인 소식을 원하실 땐 디센터 잊지 마시고 뉴스레터와 유튜브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일부 세미나 종료 이후에 참가자분들의 네트워킹을 위한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유롭게 말씀 나누신 뒤에 장내 정리를 위해 8시 30분에 본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